우리 내린 인사 소개를 우선 우리 여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공동대표 되실 김윤호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우리 백승평 대표님이십니다. 민주화운동 정신개혁 정신개선 국민연대 이사이십니다. 같이 박수 한번. 그리고 요 앞에 빨간 젊은 티 입으신 분 멋쟁이 감사님이십니다. 양요 감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정만형 구조위원이십니다. 오랫동안 같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사법연대 공동대표이신 김원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네, 우리 조기영 고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옆에 홍 홍. 예, 홍문표입니다. 네, 이름이. 예, 네, 홍익표 네, 우리 태훈이 씨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병호 사법연대 강북 지부장 겸 그 재개발 추진 위원장님 되셨습니다. 이병호 위원장님. 또 우리 저쪽에 간청 피해자서 오신 분, 안경 쓰신 분. 네, 이 근처 팀장님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같이 다. 이 근처 팀장이 봉사자는 네. 네. 우리 젊은 아저씨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우리 저 최정남 간사님 오셨습니다. 아, 저까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저 전주에서 최강수 우리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유명하신 우리 간청 피해자 회장이신 유미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뒤에는 장승에서 오신 김강채 네, 이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강채입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안경 쓰신 우리 조원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이쪽 팀들은 우리 10년 넘게 저와 같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연희동 어머니 봉사단원들인데 전부 다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동영상에 나갑니다. 예쁜 엄마들 얼굴 좀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한상준 회원님이십니다. 아, 10년 동안 싸우셔가지고 우리 단체에 와서 승소했습니다. 사기꾼의 처벌을 받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민사재판을 손해배상 5억을 청구했는데 약간 좀 증거가 시효가 지나가서 좀 약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연대의 얼굴마담이신 우리 웃음 박사님, 웃음을 파는 박사님, 웃음을 주는 교수님이십니다. 한마담입니다. 먼저 시작합니다. 예, 우리 그 한만희 교수님은 한국 웃음 유머 전략 연구소장이시고 여러 군데 각 대학에 그 강사로 계시고 얼마 전에 한국 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강주 보건대학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대학교 때 대낮에 벌건 대낮에 웃는다는 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 안 웃죠. 그렇기 때문에 워밍업으로 한번 깍지를 끼고요. 아하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른쪽으로요. 소리를 내세요.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요. 네. 자, 워밍업을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사람부터 몸을 오른쪽으로 한번 우양. 자, 앞에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꼭꼭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여긴 이쪽으로 한번 할까요? 네. 쫙 쓰고. 네. 네, 이렇게 쓰고. 네. 머리 꼭꼭 눌러주면서 지혜롭게 사세요. 자, 시작!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사세요. 자,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자, 자, 등판을 등판을 두드리면서 화끈하게 사세요. 자, 사자발 돌만들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사세요. 자, 이번엔 사자발 뜨는 세워가지고 옆구리에다 대세요. 옆구리에다 대고 자, 웃으면서 사세요. 잠시만 하셔야 돼. 자, 검지를 세워가지고 겨드랑이 찔러주면 짜릿하게 사세요. 자, 자 이제 반대로 원술 갚아야 됩니다. 반대로 들어주세요. 반대로. 선생님 하셔야 되는데. 응? 어, 자 머리를 꾹꾹 눌러주면서 자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사세요. 자.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자, 등판을 두드립니다. 화끈하게. 화끈하게. 40kg. 60kg. 자, 90kg. 화끈하게. 120kg. 네. 자, 여러분 사자발 좀 세면서 등판을 늘고 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사자발 톱을 옆구리에다 대세요. 대면서 웃으면서 사세요. 자, 마지막으로 검지 세워가지고 겨드랑이 찔러주면서 짜릿하게 짜릿하게 잘 보세요. 아, 중년의 아이들이 잘 안 웃을 수 있어요. 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가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이에요. 사실 한 번에 그 UN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세부터 17세까지를 미청소년? 네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한대. 청년이. 그러니까,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한대.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장년. 그리고 100세부터 그 이상은 장수 노인인 거예요. 자, 묻습니다. 내가 중년이다 생각 손 들어보세요. 중년. 네. 네. 중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중년. 여자들은 안 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중년이 아니야. 중년이면 절애가 있어야 하잖아. 자, 요 한번 해봤습니다. 중남이니까. 네. 옆에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어주면 돼. 다시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유머에 지켜서는 웃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웃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몸을 신체로 한번 표시하면, 아, 동네로 표시하면, 우리 얼굴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굴을 용두동이라고 해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두동이라고 해요. 이마는? 이마는 면목동이라고 해요. 면이 서야 돼요. 자, 눈은? 아, 그렇죠.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자, 그리고 코는 못 가요. 코. 코 비자를 써서? 네, 비산동이라고 해요. 자. 콧구멍은 뭐라고 그럴까요? 콧구멍은 남자 1호터널, 2호터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지금? 아, 맞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쌍문동. 쌍문동일 수도 있겠네. 자, 입은? 입은? 입은 입구자를 써가지고 불호동, 뭐 부산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턱은 뭘까요? 턱. 턱은? 북악 스카이웨이랑 그래. 자, 목은 뭐겠어요? 목. 목동. 그러죠. 야. 자주해요. 그럼 어깨는 못 가요. 어깨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데 어깨는 그냥 꼭은 아닌데 조폭도 어깨하면 뭐 조폭을 얘기하잖아요. 조폭도인가. 견자면 견지동이거든요. 견지동. 견자도. 네. 선생님 메모 좀 하나 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목하면 견지동이라고 좀 써놔줘.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깨. 좋은 거 어깨. 어깨. 네? 어깨. 목은 목동이고. 어깨가. 자 그러면 가슴은 못 가요. 가슴. 가슴. 쌍문동? 아, 가슴은 닫혀있으면 가리봉동, 열면 개봉동이에요. 자, 배꼽은 뭐겠어요? 배꼽. 비산동? 네. 배꼽. 배꼽은 중앙청이에요. 우리 몸의 가운데 중앙청이에요. 자, 그러면 손가락은 볼까요? 자,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에티켓을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무슨 따라 웃으시면 돼. 이해하고 관계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자, 손가락은? 가락등이죠, 가락. 가락등. 자, 발, 발은, 발.
발산도. 어, 발산도. 자, 그런데 발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 네발산등이다. 자, 하나 문제 나갑니다. 겨드랑이는 뭐겠어요? 겨드랑이. 겨드랑이는 신내가 난다고 그래서 신내등이야. 자, 이렇게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머의 소스를 잡고 웃는 거죠. 어떻게 웃는다고요? 유머의 소스, 유머의 답을 잡고 웃는 거야. 자, 신내동이면 어떻게 웃을까? 신내동이래 그러고 웃는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내동이 시작. 신내동이 이렇게 웃자는 거죠. 왜? 세계적인 심리학자고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월리엄 제인스 박사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문 밖에 나가면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없어요, 없어요. 날씨는 덥지, 경제는 안 좋지, 또 메르스 때문에 뉴스만 들면 그냥 메르스 이유가 그냥 나와. 근데 너무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리엄 제인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행복이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 즉, 이유에 관계없이 그냥 웃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자의 거시기를 동네로 얘기하면 못 가요. 남자의 거시기를 대표님 남자의 거시기를 유머로 얘기하면 못 가요. 동네로 얘기하면 시청 앞 분수대 이렇게 웃습니다. 시청 앞 분수대로요. 시작. 시청 앞 분수대. 아시죠? 네. 남진. 남진 아시죠? 남진. 아, 예. 반갑습니다. 예명으로. 예. 남진. 네. 지난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막 크게 막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법피해 대표적인 분인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피사탕은 무슨 향이 날까요? 계피사탕은 계피향이 나죠. 레몬사탕은 무슨 향이 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박하사탕. 박하. 그러면 눈깔사탕. 그렇지, 그렇지. 눈깔이래. 자, 시작. 눈깔이래. 진짜니까요. 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하루에 7번에서 8번 웃습니다. 미국 사람 몇 번이나 웃습니까? 맞지? 아, 미국 사람들하고는 그냥 2배 정도는 한 15번 웃습니다. 아이들은 한 400번 웃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400번 웃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웃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웃음이 나면 웃는 거예요. 뭐 이면 체면 긁고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다녀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자꾸 화끈하게 잖아요. 경상도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화끈하게 듣는데 충청도다거나 충북 청주 사람이 잘 안 아버지 말이 좋은데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딴 분은 다 웃는데 왜 그렇게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혼자 웃는다. 혼자 웃는다. 진짜 혼자 웃는다. 자, 제가 웃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자기 그냥 남들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웃음의 스타일은 그분처럼 웃으면 될 것 같아요. 누구냐면 조용남 씨. 조용남 씨. 화면에 영상 PD가 이렇게 쫙 찍으면서 보면 조용남 씨를 제일 많이 찍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 리액션이 강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여자들은 웃으면 어떻게 웃을까요? 여자들은 이렇게 웃다가 옆에 사람을 때려. 조용남 씨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 화면을 잘 만났나 많이 나오나 했더니 조용남 씨는 웃을 때 그냥 웃지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흔들면서 웃습니다. 시작!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성적으로 웃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웃음꼴이 나오면 자꾸 웃자니까. 좀 야한 유머 좀 해도 될까요? 야한 유머. 왜 하세요? 야, 여자들이 야한 유머 좋아하는데 오늘은 거의 뭐 요조승려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반응을 좀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야한 유머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부부가 이렇게 뭐 신혼 때 뭐 한창 사랑이 이렇게 바글바글 할 때 이렇게 재밌는 짓거리를 좀 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짓거리를. 40대 중반에 부부가 이렇게 60대 초반이네요. 60대 초반에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발을 이렇게 딱 얹었어요. 발을 이렇게 긴장 안 찍었지. 근데 그때 부인이, 이 인간, 왜 그래? 발을 탁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그죠? 그러더니 그랬던 그 남자가 다시 여자가 가슴에다 손 하나 탁 올린 거야. 그랬더니, 왜 이래? 그런데 발을 또 탁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그랬죠. 아니, 당신, 젊었을 때는 내가 발만 올려도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위로 올라가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그래? 무겁는데도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그때는 잡대기로 집혀줬잖아. 잡대기래다. 슈샷 잡대기를 몇 명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은 저는 운동으로 풀거든요. 전 2007년도 잠시 석촌호수에서 KBS, SBS, 한국 기네스 이페아에 제가 35분간 풀로 웃었어요. 그때 상황은 이렇게 무리 속에서 같이 웃으니까 1시간도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치 아니면 10년치를 그 자리에서 마음껏 웃은 거죠. 왜? 웃으면?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더라는 거죠. 자, 웃으면 복도 와. 우리 일소라고 그래.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보톡스를 맞으려고 그러냐. 보톡스 맞으면 6개월이면 또 맞아야 된다며요. 그죠? 근데 웃으면 젊어지는데 왜 그걸 이성적으로 웃으려고 그럴까? 얘기합니다만 저는 웃음을 운동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웃다가 보면 뭐가 돼? 사람이 대뇌는요.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대뇌는 주어를 몰라요. 뭐를 몰라요? 주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웃다가 보면 니는 아 우리 주인님이 행복하시구나 해서 엔돌핀이나 21가지 행복을 쫙 내몰아 준다니까요. 또 웃다가 보면 행복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싶으면 누구 옆에 있어야겠어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해져. 그러면 가고 싶으면 우울해지네.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했어요? 행복해지려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붙어있으면 된다니까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 치매에 걸릴까 보니까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치매에 빨리 걸립니다. 자, 근데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재밌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말 대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매가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치매 걸리고 싶으세요? 흔들려서 걸리기 싫대. 시작. 걸리기 싫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안사 이를 옹물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대내는 크롭시죠. 저쪽에 뒤에 서 있는 좀 긴 애가 있어요. 일단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앉으셔야 되니까 조금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오셔서 나중에 오신 분들 자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의자 좀 이쪽 딱딱대고 자리 정리를 추구하고 의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혹시 그 앵무새 유머 들어보셨어?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아는 분도 몰라요. 앵무새 유머 들어보셨어?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리액션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신이 나서 아직 알고는 계신 분도 있죠. 앵무새 유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유머 한번 하겠습니다. 좀 못생긴 아가씨가 어느 날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면 꼭 부잣집 앞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그 부잣집 앞에서 그 부잣집 안에서 앵무새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그 앵무새가 그 아가씨가 지나가면 이러는 거야. 못생긴 여자다. 못생긴 여자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승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그 소리 들으면 더 열받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화가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부잣집 총장 딱 눌러가지고, 아니 아저씨, 이 앵무새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못생기냐 못생기냐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그러면 앵무새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거라 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싹 지나가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앵무새가 침묵 버전, 월컨이 탁 됐어. 그래서 싹 지나갔는데 앵무새가 뒤에다 대고 이러는 거야.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시작! 말 안 해도 알지? 자, 이렇게 웃자는 거죠. 여러분들 앵무새 시비를 좋아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0대 초반에 남편, 남자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했어요. 공급을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재취업을 한 거예요. 재취업을 했는데 남편은 앵무새하고 친해. 아이들 다 출가버리니까 단 둘이 사는데 앵무새하고 친해. 근데 부인은 앵무새 뒤에도 있네요. 오, 아니네. 이쪽을 쳐다보는. 자, 부인은 앵무새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 출근하고 적적하다 보니까 목욕이나 해야겠다. 거실에서 그냥 옷을 다 이렇게 벗은 거예요. 벗고 목욕대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쭉 이렇게 따뜻하게 온열 하고 나서 이제 딱 나와서 거실에서 옷을 다 입은 거야. 근데 저녁에 딱 퇴근했는데 남편이 퇴근했는데 앵무새가 그러는 거야. 나는 봤다, 나는 봤다. 그 남편이 생각하기에 순간적으로 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지? 이 무슨 상황이 탁 그런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밤새도록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 낮에 뭐 했어? 뭐 했어? 자꾸 그런 거야. 근데 부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목욕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딱 출근하고 나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앵무새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딱 남편이 들어왔는데 앵무새가 머리털 하나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앵무새가. 그 남편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궁금하죠? 예. 그죠? 고백. 오늘 진짜 꺼내시네. 주세요. 여섯 500원짜리였어요. 아니 그런데 보름 정도 있다가 그게 해결이 됐어요. 보름 정도 지나서 그 남편의 생일인가요? 생일인데 마침 친구가 이렇게 집에 왔는데 대머리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앵무새가 갑자기 막 날개 팍 하면서 친한 척을 하면서 너도 봤다고 했어? 너도 봤지? 시작! 너도 봤다! 자, 얘기합니다. 유머의 소스는 잘 못 찾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어. 문 밖에 나가면. 제가 개그맨이 아니잖아. 그죠? 개그맨이 아니야. 개그맨처럼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유머의 정답을 잡고 웃자라는 뭐 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접시사병원 있잖아요. 접시사병원 제가 2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성탄절날 제가 마술 매직을 보여줘요. 매직을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보여주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더군다나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날 우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하는데 제가 광주 간호대 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됐는데 아 간호사도 눈높이를 맞춰서 환자들이랑 환부한테 웃겨야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나가고 정말 열심히 강의만 했죠. 자, 이번엔 정말 야한 건 아닌데 야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이름이 지어진 장명대 이후와 내려 아담과 이브의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이브예요. 그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이브야. 공개적으로. 자, 근데 아담하고 이브가 이름을 지어진 이유를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센스 있게 하시는 아담이 이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왼쪽인가요? 가죽뼈를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불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불을 이렇게 보니까 어우 이쁜 여자네. 이뻐. 이부가 된 거야. 유대목에서 웃어줘야 돼. 몸부림치면서 웃어보세요. 자, 근데, 내가 우리 키만 여자분이. 자, 근데, 아담은 이름이 어떻게 됐어? 아담. 아담이 그런 거야, 이브한테. 이브야,
내가 너 이름을 져줬는데 너는 내 이름 안 져주니? 하나님도 이 이름을 안 져주시네? 딱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브가 그때는 뭐 발가벗었잖아요, 그죠? 아, 이브가 아담의 거시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아담? 아담 안에? 아담이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웃을 때 한 교수가 웃긴 웃는데 좀 세게 웃네, 좀 길게 웃네, 크게 웃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KBS 생동병사에서 엊그저께도 나왔더라. 웃음이 되게 처음 나왔는데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KBS 생동병사에서 신의 선물 웃음이 켜졌어. 신의 선물 즉 창조주는 지구상에 사람한테만 웃음을 줬어. 누구한테만 웃음을 줬어요? 사람한테. 근데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그런 얘기는 개도 소도 못 웃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딱 깍지를 키고요. 자, 다시. 강의하다가 까먹으면 딴짓합니다. 자, 깍지를 키고. 아! 자, 시작. 아! 네. 자,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을 아시나요? 섬이요. 마라도. 마라도. 아, 제주도 밑에 마라도. 마라도 밑에 또 하나 섬이 있어요. 이어도? 그렇지, 이어도라고 써. 야, 수준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어도하고 마라도 사이에 환상의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은 무마도. 뭐라고요? 무마도. 한자 그대로 없을 무자에서 말 맞자에서 말이 없는 섬이다. 안마라고 숨마라고 그 무마도에서 사이좋게 정말 회피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안말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숨말이 할 말이 없네 그랬어요. 알아서 웃어주셔야 돼요. 눈치껏 웃어주세요. 센스에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안말이 떠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웬일이야? 이번엔 숨말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말이 혼자서 그랬어요. 해줄 말이 없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서 크게 웃는 거야. 선생님. 이소 맞추시네. 자, 그런데, 어느 날 해일이 오면서, 해일이, 쓰나미가 해일이 오면서 야생마들이 무마도로 떼거지로 온 거예요. 단체로 온 거지. 단체로. 그러니까 이 안말이, 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안말이. 어떤 말부터 한 가지 탁 그런 거야. 자, 그러더니 이 말이 크게 좀 웃어주시면 돼. 근데 이 말이 이제 많은 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았겠어요. 쎄쎄쎄를 한 거죠. 쎄쎄쎄를 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덕 위에 말들이 뛰어노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 말이 한마디 또 했어요. 그동안에 한 말은 말도 아니네. 말도 아니네. 몸부림치고 시작. 말도 아니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무슨 지역을 못가 무슨 강사를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외부 강의하면 100에서 한 30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거의 우리 대표님이 저랑 얼마 될지 모르는데 거의 공짜로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복을 한번 누리시면 어떨까. 웃어버리면 행복해지고 니는 알아들어서 정말 웃었으려고 엔돌핀이나 엔돌핀 유익한 호르몬이 나와주는데 그걸 왜 안 웃으려고 할까. 그래서 내 권위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웃을 형편은 아니야. 아니면 어떨까. 질러버리면 되는데 건강한 사람한테 암세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3천에서 5천, 6천, 만 개까지 건강세포 나와. 근데 암에 안 걸린 이유는 뭔가? 창조주가 좀 면역력 때문에 안 걸려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웃게 되면, 엔돌핀도 나오지만, NK세포라는 게 유익한 게 나와요. 그게 암세포를 잡아먹어주니까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아렐루야? 아멘. 네. 아멘. 제가 할렐루야라고 한 거예요. 아렐루야. 아.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보문사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법정스님 제가 얘기하면 비슷하지만 법정스님의 글을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법정스님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법정스님 그러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사랑한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만을 쫓아간다. 불행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명심보감을 다섯 자로 압축, 네 자로 압축해보니까 오유지족이더라고요. 선배님도 계시는데 오유지족. 아, 두 자로 얘기하면 자족이더라고요. 자족. 행복이 뭘까? 스스로 만족하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무 하나하고 이어서 갈게요. 그 중국에는 주씨가 많아. 중 붉은 주자 주씨가 많아.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 붉은색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붉은 주자를 좋아해. 근데 영국 사람은 브라운이나 이러면 갈색을 좋아하는 브라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김씨가 많을까? 김씨의 내리다. 왜 한국 사람은 김씨가 많을까? 한국 사람은 돈을 좋아해. 그래서. 아! 시작! 한번 질르는 거예요, 까짓거. 유머 잡고 있는데 뭐 그러냐고. 나 안 쓰라고. 행복해 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행복해 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운동은 없죠, 운동.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 더 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분위기를 봐도 철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싼데, 이거, 이거. 제가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10분만 더 할게요. 강의가 이렇게 잘 되려고 그러면 리액션이 강해야 돼요. 리액션이 잘 안 되면 강의하다 벅벅되게 돼 있어요. 그 개구리 유머 들어보셨어요? 개구리 아니요. 아, 개구리 유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 예. 우리 김원현 대표님이 제일 센스가 있네요. 자, 개구리가 수영을 막 이렇게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물뱀이 싹 지나가는데 개구리 수영을 개구리 해외에 아주 시원하게 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원해 보이잖아요. 근데 물뱀 싹 지나가면 어, 한 놈이 바위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씩 웃음 가만히 있네. 근데 그 개구리는 빨간 팬티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뱀이 승질이 났어요. 야 인마 너 뭐야? 저 때밀인데요. 때밀이래. 시작. 대미아 이렇게 웃지 않네. 자, 너무 좋아해서 2탄 개구리 말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멋모르고 목욕탕을 간 거예요. 멋모르고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의 규칙은 입 작은 놈이 이 큰 놈 등판을 빡빡 밀어줘요. 하루 종일. 개구리가 딱 갔는데 첫날 딱 갔더니 하마가 있는 거야. 하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쎄빠지게 등을 밀어준 거야. 그 승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승질이 나지. 승질이 나.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난김에 또 한 번 갔어. 어, 또 한 번 갔더니 그 다음날은 악어가 있는 거야. 악어. 누가 있어요? 악어. 악어. 유머에 걸렸다. 악어래. 시작. 악어래. 다시 한번 흔들면서 아! 자 그래서 이 개구리가 정말 열받아요. 뚜껑 열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성형외과를 가고 성형외과를 딱 가가지고 아저씨 저 이 입을 귀까지 찢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심정적으로 우리 개구리씨 입을 귀까지 찢으면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개구리는 분노에 찼어요 안 찼어요? 찼지. 찼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냐. 보복하고 싶은 충동에 주변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성질 났을 때 막 말리면 갈 때까지 가야 한 거야. 로미오가 줄리엣에 올인한 이유가 말려서 그런 거야. 놔두면 한 달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우는데 자녀들 사고치고 그러면 놔두라는 거야. 전혀 짝도 안 맞는 전혀 어설픈 놈 데려가서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막 그러면 놔두라는 거야. 놔두면 지들이 알아가지고 사귀다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해도 그냥 한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개구리가 마스크를 탁 썼다가 그 다음날 딱 해놓고 목욕탕을 탁 간 거야. 목욕탕을 딱 갔더니 개구리가 벽에 써있는 글을 보고 그냥 거품을 쓰러진 거야. 벽에 뭐라고 써있어? 금일 휴업.
진짜. 금일 휴업이래. 금일 휴업이래. 자,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 안 되겠냐는 거야. 왜 웃으면 목이 오르냐? 더 중요한 건 웃는 얼굴에 침묵. 여러분들이 사법부하고 싸우면서 어려움이 조금 많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법부와 싸워서 싸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내속 끓이면요 이 병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병이 가만두지 않아요. 믿습니다. 저는 산에서 자고 산에서 일어나고 산에서 밥 먹어요. 저 일산에서 왔어요. 자, 근데 이 유머는 일산에서 하면 안 웃어. 일산에서 하면 전혀 안 웃어. 부산에서도 안 웃고 울산에서도 안 웃어. 왜?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근데 유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대답이 나올 때 유머입니다. 자, 근데 그걸 자꾸 웃는데 그 집이 그걸 이성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니까요. 그러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 웃으면 관계성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제학자가 조사를 해본 거야. 야, 웃음이 뭐야? 웃음이 뭐야? 조사를 해봤네.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답게 조사했어. 웃었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엔돌핀. 그렇죠. 자,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웃으면 엔돌핀이라고 말이야. 그죠? 엔돌핀. 근데 엔돌핀을 다른 얘기로 하면 몰핀이에요. 몰핀. 아편이야. 마약이라니까요. 근데 이 몰핀을 어디서 뽑아요? 양귀비에서 뽑는다고 하고. 엊그저께 뭐 그저께인가 아마 TV에 나왔어요. 웃음에 대한 거를 그 생로병사에 또 하고 나왔어. 아, 5, 6년 지나서 이번에 엊그저께 또 나왔어. 그거 때문에 저한테 웃음질 했던 전화가 많이 오늘도 차에서 받았는데 많더라. 몰핀은 양귀비에서 추출한다. 그런데 엔돌핀은 뭐예요? 이에 내 몸 체내에서 나오는 천연 몰핀이 엔돌핀인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한번 크게 웃었을 때 나오는 엔돌핀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200만 원. 얼마? 200만 원. 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200만 원 보양을 드리시면 안 될까? 까짓거. 내 권위 조금 내려놓으면 좀 어설퍼 보이면 어때? 그리고 조금 내가 가벼워 보이면 어때? 내가 좀 쓸개가 빠진 것 같으면 어때? 내가 당신 미쳤어. 미친 거 같은 건 없다냐. 나 말 안 미치면 되지. 그쵸? 200만 원 보약. 그렇죠. 200만 원. 아! 진짜! 아! 진짜! 아! 200만 원이래! 200만 원이래! 부르 집도 한 국자니까. 그럼 되는데. 해결이 되는데. 굳이 안 되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혹시 토끼의 진념이라고 써보셨어요? 토끼의 진념. 아니요. 이제 딱 이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가 있는 거야. 아레루야. 아멘. 네. 아래를 보고 행복하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 스님이 뭐예요? 위를 보니까 사람이 행복치 않더라. 아래를 보면 행복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든 거예요. 누구는 뭐 탱자 가라사 되어 있는데 저는 아레루야. 아래를 보면 행복하구나. 위를 보면 그러니까 소나타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치 않더라 했다니. 소나타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요? 외제차. 그렇죠. 외제차나 뭐 그랜저나 또 뭐 있죠? 그랜저. 그렇죠. 그렇죠. 제너시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서울대학교만 가면 최고과 아니더라. 서울대학교 간 친구들은요 하버드나 프리스턴이나 이런 데 못 간 걸 땅을 치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약사에 갔는데 이대 약학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임원진들이 식사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신 얘기를 합니다. 아유, 한 교수님, 나는 학교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왜? 이대 나왔으면 최고 아니야? 나 이대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 사촌들은 다 의대 나왔겠는데. 자기만 간호과라. 간호학 박사. 그래서 땅을 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사람이 끝이 없는 거라니까. 자, 사람의 욕심을 한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욕심 한자. 한자로 얘기하면 더야. 더 더래. 시작. 더래. 자, 이 얘기는 토끼의 진념이라고
토끼가 약국에 쫙 간 거야. 약국에. 약국에 딱 가서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딱 그런 거야. 아니 약사님 가만히 정말 아니 토끼 시키가 이게 주제넘게 약국에 와서 약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근을 찾아 이런 시베리아 가! 딱 그런 거야. 어,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토끼가 또 머리 또 쫙 열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런 거야. 그 약사가 열받았겠어? 안 받았어? 받았지. 받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있는 문 자식 너 한 번 더 오면 가해가지고 빗대기 잘라버릴 거야. 그런 거야. 어, 근데 그 다음날 3일째는 알았어. 근데 4일째 또 짠 하고 마스크를 쓰고 딱 온 거야. 너 임마 왜 마스크 했어? 아이고 메르스 몰라 어 살겠다고 마이스 몰라 그래서 그러더니 아저씨 또 뭐야 임마 가위 있어요? 그러면 있는 문 자식 약국에 무슨 가위야? 없어 가! 그럼 당근 주세요. 이해가 되면 웃고 안 되면 따라오는 거야. 당근 날 시키자. 당근 날래. 하나 더 하고 맞출게요. 그 여자도 이렇게 보면 아내가 요양원을 하거든요. 요양원을 하는데 우리 요양원에 96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병적으로 얘기하면 90인데 제도 늦더러 먹고 가지고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넘어지기도 해요. 90인데 근데 그분이 병이 온 거야. 여자를 좀 밝히는 병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사내는 이 수컷들은 지푸라기만 잡을 힘이 있으면 여자를 밝히려요 안 밝혀요? 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병적으로 그렇게 온 거야. 치매처럼 온 거지. 치매가 그렇게 온 거야. 여자를 밝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할머니 옆에 있으면 자꾸 할머니를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유무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60대 여자도 섹시한 여자가 있어요. 60에 될 60이 넘어도 그러니까 쉽게 섹시한 할머니가 있다니까요. 아, 있죠. 할아버지가 보기엔 섹시한 할머니가 있는 거야. 우리 10대, 20대가 보면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옆에 지켜서 보니까 아하 나이에 고안 없이 70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80에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랑을 하면요 젊어져요. 사랑을 하면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요 연애하세요. 사귀라고 제가 추천해줘요. 사귀면 엔돌핀이 확 나와. 젊어진다니까요. 마지막 불꽃은 태워야겠어요? 안 태워야겠어요? 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근데 제가 이 유머를 하려고. 매력적인 김여사가 남편은 연대장 출신이야. 아주 고지고식한 공무원 스타일의 군인 출신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밝히는 거야. 남자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겠죠, 그죠? 사랑스러우니까. 아, 이 남자는 천생연분에 내가, 일부종사? 역필종사? 일부종사? 보면 된 거라고. 일부종사. 아, 일부종사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 거야. 60이 나오고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남자가 자다가, 뭘 좀 메모를 하려고 싸기로 만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매력적인 여자가 김여자가, 여보, 서서 하려고 딱 그런 거야. 서서 하려고 이렇게 에이크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 그래서 물을 한 잔 딱 마셔. 그 부인이 따라와가지고 물 먹고 하려고? 그래서 남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쇼파에 앉아서 그러니까 앉아서 하려고. 아! 진짜! 아! 자, 우리 선생님 사진 계속 찍는 거예요? 네. 찍히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마무리해요, 이제. 시간이. 안 찍는 줄 알고. 원래 강사들은 화면 앞에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웃는 모습도 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웃는 모습. 저만 그냥 앞에 외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자님, 웃는 모습도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유머 밑에 날릴 테니까. 다 대답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문마도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들 중에서도 좀 점잖은 말 있지 않겠어요? 우리 공군 대표님처럼, 또 공군처럼 점잖은 말이 그 말한테는 너 너무 밝히면 안 돼.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혼자 독백처럼 한 거야. 한마디에서 이렇게 했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요 대목에서 좀 크게 웃으면 안 되겠다. 너는 납치를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억을 기억했으면 우리 400년대의 가수잖아요. 네, 외모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진의 외모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노래, 그 남진 노래 너무너무 잘 막간을 위해서 남진 노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내 영혼의 히로인 하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아시죠? 네, 제 이름은 강남구예요. 네, 본명이에요. 네, 헝클어진 운명의 끈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 잃어버린 채 돌이킬 수 없는 남이 되어 원점에 난 서 있네.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 하하, 이젠 만났어도 안 되겠지. 가슴 속에 묻어둔 내 영혼의 히로인.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가수를 한번 초빙을 하면 앵콜을 한번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가수에 대한 에티켓이야. 까짓 거면 오늘 온라인 탈 건데. 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앵콜까지 또 센스 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귀 소음하자 나 아유 갑자기 나 한 잔 아 잔에 한 잔 건커니 한번 내 세상도 오겠지. 아따 내 카모 어땠어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안 돼? 운명 아 비켜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샤나샤나 나야. 예.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여러분 정도면. 감사합니다. 피해 사례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는 질문이 있는데 경찰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증거 다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겼죠. 이겼어요. 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얘기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우리 사복정연제의 그 가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모창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나훈아 모창 가수인데, 남진 모창 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끝나고는 사인 하나 받으세요. 자매님들 사인 하나 받으세요. 자, 강의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 웃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웃음의 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일 하면 미소야 미소.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라 작은 미자거든요. 미소 짓지 말고 소리 내서 웃으면 행복해지는데 오늘 마음껏 질러서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부님들 여러분들이 다 정말 웃어서 행복이 겨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만희 교수님은 저희 남편 제자십니다. 연세대학교 노케바로. 그래서 그런 인연을 해갖고 한 3년 전에 남편이 해서 청원서를 써주셨습니다. 동문회에서.
그런 계기로 다시 만나셔갖고 제가 이제 뭐 끌어안으셨죠. 우리 단체 아예 대표 하셔갖고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저도 살려줬지만 우리 피해원들도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한 2012년도부터 우리 공동대표로 오셔가지고 우리 한마리 교수님, 김원열 교수님, 그래 젊은 부대로 제가 다시 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좀 나이 드신 우리 조경 고모님들 막 있으셨는데 젊은 한마리 교수님 오신가 동시에 김원열 교수님 오시고 또 한웅 교수님 오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우리 단 사법연대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또 제 남편 일이 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뒷바라지 다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요양원을 운영하셔요. 요 파주에 아주 무지하게 산 밑에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16년 동안 병원에 정신과 병원만 같이 살다 보니까 아, 너무 좋아서 서울대 계시다가 그리 옮기셨는데 너무 원체 이태로 오셔서 한 두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저는 이렇게 막 싸우러 다니느라고 임종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